이번 시간에는 만세하는 삼색 고양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를 열어보면 설명서와 원단이 들어져 있습니다. 삼색 고양이 한 마리를 만들 수 있는 원단이 있고요. 만들기 방법이 설명된 설명서가 동봉이 되어서 나갑니다. 설명서 보시고 잘 따라 만드시면 되지만 못 만드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따라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펼쳐진 아이가 구겨졌을 때는 직접적으로 다림질 하지 마시고 깨끗한 천을 위에다 이렇게 깔아 놓으신 다음에 다림질로 싹 다려서 구김을 펴줍니다. 다림질을 다 하셨으면 이제 커트지에 그려진 점선을 따라서 모두 오려주세요. 다 모두 재단을 하셨으면 이제 앞판을 뒤집으셔서 이렇게 도안선대로 그려주실 텐데요. 바느질선을 표시하실 텐데, 도안선을 그리시다가 잘안 보이시면 밑에 하얀색 종이를 까시고 이렇게 놓으시고 도안을 그리시면 잘 보이고요. 그래도 잘안 보이시면 빛이 들어오는 창가에다가 두시고 보시면 잘 보여진답니다. 이렇게 앞판에 도안선을 다 그려주세요. 도안선대로 다 따라 그리셨으면 이제 뒷판의 겉과 앞판의 겉이 만나게끔 이렇게 포개어 놓으시고 핀침으로 고정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고정하실 때 천을 이렇게 들어서 손과 손이 이렇게 맞는지 잘 보시고 손끝에 핀침을 먼저 꽂아주시고 끝과 끝이 잘 맞아야지 예쁘게 나오니까 이것도 이렇게 접어보아서 잘 맞는지 얼굴도 제대로 목 라인선이 잘 맞아지는지 다리 부분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손만 잘 위치 잘 맞으면 뒷판이 거의 선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핀침을 고정하신 다음에 창구멍을 남기시고 모두 바느질을 쫌쫌이 해주시면 됩니다. 굴러지는 많이 꺾어진 곡선 부분은 박음질로 튼튼히, 굴러지지 않는 부분은 홈질 간격을 최대한 작게 하셔서 예쁘게 바느질해 주세요. 꼬리 부분도 두 개를 겹쳐서 창구멍만 남기시고 모두 바느질해 줍니다. 모두 바느질해 주신 다음에 곡선 부분에 가위집을 넣었습니다. 가위집 넣어주실 때 창구멍 쪽에는 가위집을 주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면서 모두 가위집을 넣어줍니다. 다 뒤집은 모습입니다. 이제 솜을 넣어 볼게요. 옆에 미니 고양이가 있죠? 만세하는 미니 고양이 사이즈가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솜을 넣어 볼게요. 큰 아이는 솜을 집어 넣으실 때 여기 팔부터, 양쪽 팔부터 다 넣으신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발,
몸통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손을 갖다가 나중에 넣게 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손부터 넣으시고, 얼굴 넣으시고, 다리 넣으시고, 중앙에 몸통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옆에 창구멍을 막아주시고, 꼬리도 이렇게 창구멍을 막아주신 다음에, 뒷분에 이렇게 공구리기로 고정해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완성입니다. 꼬리를 다실 때는 이렇게 팬침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뺑 돌아가시면서 공구리기로 연결해주시면 완성입니다.